깨끗하게 수리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굿이었어. 오, 완전 럭키하네. 한 가지 잊은 게 있었던 거지. 아니 그만,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닫은 거야. 시간이 너무 지나버린 거지. 일이 더 중요한 거야.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. 경매? 은행의 근저당권과 김세입 씨의 임차권이 부딪힌 거야. 자, 근데 문제는 시간에 있었어. 전세금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된 거야. 아, 네.